2023년부터 완화된 종부세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허용하겠다.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하는 이런 1주택 2주택의 처분 기한을 연장하겠다. 여러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를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추경호 부총리가 개최한 이 비상경제 장관 회의에서 양도세 및 종부세에 따른 이 부동산 세제를 보완하는 방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내용이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에 판서를 통해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끔 상세히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공공주택 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공공주택 사업자 및 공익성이 있는 법인이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이유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완화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이 공익성이 있는 법인은 공공주택 사업자, LH, SH, 허그 등을 지칭할 수 있고요. 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자, 민간 건설임대 주택사업자,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지칭합니다. 자, 얼마 전에 이 종부세 정부 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 2023년부터 완화된 종부세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은 적용받을 수 없고요. 또 공제액도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율 같은 경우에는 2주택 이하 같은 경우엔 기존 세율인 최고 세율 2.7%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고, 3주택 이상의 법인 같은 경우에는 5%, 다주택 중과 세율 최고 세율인 5%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공익성이 있는 이런 법인들은 3주택 이상인 경우엔 중과 세율이 적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걸 대폭 1주택 기존 세율 최고 세율 2.7%로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두 번째,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 지원 리츠에 대해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허용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토지 지원 리츠라는 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LH, SH 등이 출자해서 설립한 부동산 투자 회사를 지칭을 하는 겁니다. 이걸 리츠라고 하는데, 이 부동산 투자 회사인 리츠가 보유 토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저가로 임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임대사업자는 임대한 토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임대 공급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임대사업자는 건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될 경우에 이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 종부세를 합산 배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 보유한 토지를 임대하는 이 토지 지원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 종부세를 과세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토지는, 따라서 종부세를 계속적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토지 임대료 대비해서 종부세가 과도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토지에 따른 종부세를 합산 배제시켜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내용이 조금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된다. 또 세 번째, 임대기간 종료 이후에 분양 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이 된 경우에 분양 전환 시행일 이후 2년간 종부세 합산 배제를 적용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보통 10년 분양 전환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또 민간 주택도 있고 또는 공공주택이 있는데, 민간 임대 아파트는 적용되지 않고 공공임대 주택, 공공임대 아파트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5년 또는 10년 이제 임대를 주면서 그 이후에 분양 전환해서 분양을 하는데, 만약에 미분양이 날 경우에 거기에 따른 종부세를 또 전액 다 이 공공임대주택이 다 부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를 시켜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시행령 개정사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 종부세 합산 배제 가액요건을 완화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이미 이건 12월 21일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가 되었던 겁니다. 자, 보통 공시가격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이하,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이게 충족이 돼야지만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민간 매입 임대주택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 종부세 합산 배제를 지금 현재 6억 원 이하, 3억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를 개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다만 10년 이상 임대를 등록하는 경우가 아닌 15년 이상 임대를 등록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으로서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또 비수도권은 6억 원 이하, 이렇게 예전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이 대책 안에 다시 한번 담겨져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민특법을 개정해야지만 시행령이 이렇게 개정이 된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민특법 개정은 2월 달에 추진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시적 2주택 양도세에 있어서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하는 이런 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한을 연장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뒤에 판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알기 쉽게끔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양도세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자만 받아볼 수 있는 세제 혜택입니다. 자, 그렇지만 1주택자가 이사를 계획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 여러 요건만 충족한다라고 한다면 1세대 1주택과 동일한 비과세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완화된 내용은 주택과 주택의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 주택과 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 상태인 경우 여러 요건을 충족한다면 똑같이 비과세를 받아볼 수 있는데, 그 요건 중에 몇 가지가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정비사업이 추진이 돼서 이주 및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조합분들 가운데서 대체주택을 따로 취득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딘가에 거처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여러 요건만 충족하면 대체주택을 비과세해 주는 그런 특례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도 완화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첫 번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주택이 있습니다. 이 A라는 종전주택이 있는데 B라는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입주권과 분양권을 취득하는 목적은 C라는 신축 아파트로 이사가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을 했겠죠. 자, 이럴 경우에 여러 요건만 충족하면 기존에 있는 종전주택인 A주택은 비과세를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요건들이 충족이 돼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A라는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가서 이 B라는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건입니다. 이 B라는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에 이 A라는 종전에 있는 주택을 3년 이내에만 양도하면 A라는 종전에 있는 주택은
비과세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요건인데, 근데 우리 공사 지연이나 아니면 조합, 시공사 간의 마찰로 인해서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이내에 완공이 안 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예외 조건을 신설했습니다. 그 요건만 충족하면 또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내용인데, 자, 첫 번째입니다. 똑같이 요 A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가서 B라는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해야 되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 다만 전부 필요한 건 아니고 2022년 2월 15일 이후에 B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2022년 2월 14일 이전에 B를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1번 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C라는 아파트가 완성이 됐겠죠. 이 C라는 아파트가 완성된 이후 2년 이내에 세대의 전원이 그 집에 전입해야 됩니다. 이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된다. 자, 당연히 이사를 계획하는 목적으로 취득을 했겠죠. C라는 아파트를. 자, 그렇기 때문에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해야 된다. 비과세 혜택은 이사를 계획하는 이런 일시적 2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특례 적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사하는 분들에게만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그러면 A라는 주택은 언제 팔아야 되냐? C가 완성되기 전후 A주택을 2년 이내에만 양도한다면 A주택은 어떻게 돼요? 비과세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1번 사항의 특례 요건입니다. 요 요건입니다. 일단은 바뀌는 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또 두 번째, 이번에는 A라는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이 갑자기 재개발 또는 재건축 또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정비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정비 사업으로 추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주 및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C라는 아파트가 되기 전까지는 어딘가에 거처를 마련해야 되겠죠. 이주하고 철거하는데 그럼 A주택에 살다가 전월세로 갈 수도 있고, 또는 당연히 전월세에 거주하지 못하는 분들은 매매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B라는 주택에 대체주택으로 취득한 겁니다. 자, 이번 사항은 종전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는 게 아니라 이 주택은 신축 아파트가 되는 상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체주택의 비과세를 받는 요건인 겁니다. 자, 그럼 이 요건은 어떤 요건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선 첫 번째. 이 A라는 주택이 사업시행 인가가 난 이후에 B라는 신축, 이 대체주택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B라는 대체주택에 취득해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요건입니다. 자, 사업 시행이 난 이후에 이제 대체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두 번째도 똑같이 이 A라는 정비사업 주택이 C라는 신축 아파트로 완성된 이후에 2년 이내에 똑같이 세대 전원이 당연히 그 집에
전입신고 이사하셔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만 한다. 자, 앞서서 설명드린 것 같이 일시적 2주택은 반드시 거주를 목적으로 이사를 계획하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을 특례 요건으로 비과세를 해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주 목적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가 완성되기 전후로 입비라는 대체 주택을 처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또한 마찬가지 2년 이내에 양도하면 입비라는 대체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요게 이제 2번 사항의 내용이다. 2번 사항의 내용이다. 요게 위에 게 1번 사항의 내용이고요. 자, 그런데 뭐가 바뀌었냐면 1번 사항에 봤을 때 이 신축 아파트가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해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라고 했는데 요 2년이 3년으로 바뀐 겁니다. 3년. 3년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시가 완성 전후로 해서 A라는 주택도 2년 이내에 양도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3년으로 바뀌었다. 3년으로. 자,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사항에 신축 아파트가 완성된 후 2년 이내, 요 2년 이내도 어떻게 해요? 3년 이내로 바뀌었다. 그리고 시가 완성 전후로 해서 B, 이 대체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하라고 했는데 요 또한 마찬가지 3년 이내로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일시적 2주택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종전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처분 기한을 좀 더 늘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처분 기한도 늘려줬기 때문에 전입하는 그 기간 또한 마찬가지 똑같이 늘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3년으로 바뀌었고 위의 사항도 3년으로 바뀌었다.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1번과 2번 사항 이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또는 대체주택 특례 요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